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올림픽 열기로 가득한 강원도 정선입니다. 네, 이번 올림픽은 동네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서울 물레동 대표 함수범, 경기도 3번 대표 정태현, 최연소 선수 대구 대표 김유리, 경기도 일산 대표 박인하, 지구 반만 끌고 나온 가나 대표 레슬리, 인천 부평 대표 유은미. 네, 동네가 떠들어갈 정도로 뜨거운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총 7개 종목에 15개의 금메달이 걸려있고요. 네, 최종 우승자에겐 벨트예요? 아니야, 손을 이렇게 차는 거 있잖아. 이어서 선수단 선수가 있겠습니다. 동네 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수합니다. 하나, 하나. 무조건 열심히 한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 단체는 하지 않는다. 정정당당한 승부를 약속하며 본격적인 금빛 사냥이 시작됩니다. 과연 동네 대표들은 어떤 방법으로 경기를 펼칠까요? 아, 보트로 타네요. 첫 번째 대결, 물레동 대표와 가나 대표. 난 지지 않거든? 야, 야, 너구님이라! 경기 시작됩니다. 물레동 대표 함수범 선수와 출발 괜찮아요. 말씀드린 순간 레슬리 선수 앞서 나갑니다. 함수범 선수 속도 내나요? 따라잡나요? 아, 이게 뭡니까? 네, 그 사이 레슬리 선수 승리를 향해 돌진! 이겼어요, 레슬리. 레슬리 잘했어! 왔어! 내가 이겼다! 어떻게 된 거야? 앞이 안 보였어요. 레슬리 선수 산뜻한 첫 출발이에요. 다음은 일산 대표와 3번 대표의 대결입니다. 출발! 아, 막상막하. 아직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대전이 경아 이겨라 이겨라. 뜨거운 응원에 힘입어 승리를 거둡니다. 그만두세요. 일산 대표 쿨해요. 네, 이번엔 여자 선수들의 대결. 여기서 이기면 9연승으로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 이게 뭡니까? 유은미 선수 결승 티켓을 거머쥡니다. 가나 대표와 3번 대표의 준결승전. 네, 두 선수 모두 쟁쟁한 실력의 소유자죠. 아, 신기술 가나의 특별훈련법인가요? 네, 그러나 정태현 선수에게는 안 되네요. 정이 형아 대본데? 깔끔하게 패배 인정. 드디어 결승전 3번 대표와 부평 대표가 금메달을 놓고 격돌합니다. 야, 눈에 계속 조금씩 넘어오고 있어. 네, 평소에도 이 두 선수는 라이벌 관계죠. 자, 준비!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 시작됩니다. 아, 정태현 선수 무섭게 따라잡는데요. 점점 뜨거워지는 열기 속에 드디어 첫 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이 탄생합니다. 역시 후크크 모자를 잘 썼어. 네, 여유와 자신감이 넘치네요. 부평 대표 유은미 선수 값진 은메달을 목에 겁니다. 정태현 선수 경기도 3분의 첫 금메달을 안기며 3분의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네, 동네 주민들 참 좋아하겠어요. 김치야, 안녕.